안녕하세요. 세운병원 도수치료실 윤정선입니다. 오늘은 고관절 수술 후 재활운동에 대해 배워보겠는데요. 고관절은 수술 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관절이 유착되거나 관절이 빠질 수도 있는 중요한 관절입니다. 오늘은 고관절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 수술 후 3주 이후의 운동입니다. 의자를 준비해 주시고요. 의자에 편하게 앉아 다리가 본인의 무릎 아래에 오도록 시작합니다. 발바닥을 지면을 누르면서 체중을 앞으로 이동시켜 하나, 마지막에 엉덩이를 조여주는 C2 스탠딩이라는 재활운동입니다. 힘이 없으신 분들은 본인의 앞허벅지를 눌러 보조해 주세요. 총 10번 반복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운동은 한발서기 운동입니다. 한 발로 서는 근력과 균형 훈련을 같이 키울 수 있는 동작인데요. 어려우신 분들은 옆에 의자나 벽을 두고 진행해 주세요. 먼저 수술한 다리를 놓고 괜찮은 무릎을 90도 구부려 준비해 주세요. 골반이 한쪽으로 휘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요. 한 발로 서서 10초 버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운동은 수술하지 않은 반대편도 같이 반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째 운동은 리버스 런지라는 런지의 응용 동작입니다. 고관절 수술하신 분들은 거의 런지 동작 하기를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리버스 런지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힘든 분들은 의자를 잡아주시고 수술한 다리를 앞이 아닌 뒤로 뻗어 천천히 구부렸다 돌아옵니다. 천천히 10번 반복해 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이에요. 지금까지 고관절 수술 후 재활운동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고관절은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중요한 관절인데요. 모두 다치거나 수술하기 전부터 미리미리 건강하게 재활운동하세요.